십자가상의 치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의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셨나? 십자가 사형 등등을 논하여 봅니다. 제1장,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관련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저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음이라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리요? 하리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쓴 패가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곳이 갈보리 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라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을 피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 죽음을 택하셨을까 하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갈보리는 저주의 장소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갈보리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귀한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가장 으뜸이신 하나님을 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귀한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으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곳이며 생명을 바치신 곳이었습니다. 갈보리는 당신과 나를 위하여 가장 으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잃고 죽음을 인하여 새 삶을 얻게 된 곳입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곳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갈보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곳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50장 찬양을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랍어 또는 히랍어의 길가타 또는 골골트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개골 혹은 해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곳에 시체를 버려 해골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골 모양의 언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갈보리는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 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곳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성에서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오늘날의 성묘교회 Church of the Holy Sheep라는 가까운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갈보리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광과 부활이 있기에 그분의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고통보다는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보다는 얻는 것을 원합니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예수님은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무엇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쏟아 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더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할머니와 손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가 있는 데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니까 손자가 할머니 죽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래 몸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는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것을 마시면 죽게 될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예, 쥐약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노발대발합니다. 야, 이놈아. 그래, 할머니들의 쥐약 먹고 죽으라고? 할머니 죽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손자가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못된 놈 하면서 할머니는 야단을 쳤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장 강한 애착심, 그것이 죽고 싶다라고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음을 싫어합니다. 삶을 힘들어하면서도 죽음을 택하는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살하는 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고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죽음을 택한 것처럼 독하게 마음먹고 삶을 영위한다면 활기찬 삶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육체의 고통에 그 고통, 아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기에 말씀, 이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며 곧 생명이신 그의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주로 샤르라고 합니다. 바샤르가 헬라어로서는 사르크스가
육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몸, 창세기 2장 24절, 혈육, 창세기 6장 16절, 예레미야 17장 5절, 살, 창세기 2장 21절, 골육 지친, 레위기 18장 12절, 조상, 로마서 4장 11절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시다. 독생자 예수는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도 우리와 똑같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곧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죽어야 할 그 모든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 경험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초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한 극한 고통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떠할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고 평안을 선택하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 이 잔인하고 잔혹한 이 십자가, 험악한 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내 원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내 원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를 원합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지만 육신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만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시오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이 엄청난 사건에서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맞이할 때에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 힘들고 고난스럽고 역경스러운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죽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하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어디까지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르셨던 최후의 만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를 위한 사랑에 내 생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처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나의 죄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갔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스스로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 그 십자가, 그분의 삶,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사용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반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